그때 가난히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가사를, 오른 어깨는 드러나죠. 가사를 쪼다 많이 감죠. 저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스님들 있는 가사가 여가 나오죠. 그리고 오른 무릎을 땅에다 대고 무릎을 꿇는 거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나는 이 부처님은 열애의 가장 작은 동생이라. 나이가 제일 적었던가 보죠. 부처님이 30에 성도를 했는데 그 성도할 때 태어났으니까 부처님과 아난존자 연령 차이가 30세요. 그러면 사촌 동생이라도 30년 떨어졌으면 아들보다도 넷째 아들 되지요. 연령으로 봐서.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동생이라. 부처님의 자애를 입어서 부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비록 지금 출가를 했으나 오히려 교련을 믿을세. 교련이란 말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아난을 보살펴서 연민하게 예뻐하신 거죠. 예뻐한 것이 교련이라요. 아난이 또 치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측근자죠. 비서 중에 최고 비서 아니요. 그래서 지금 출가해서 출가 사문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부처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것만을 믿기 때문에 선바 다문하고 무루를 얻지 못했다. 다문제일로서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여러 가지 법문 그것은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 것은 많다 말이죠. 그리고 무루 아라하니 못되었고 무루의 도를 얻지 못했단 말이야. 무루랑선 정신통일이 되어야 무루죠. 정신통일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다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다문에 빠졌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요. 능히 사비라 주를 절복하지 못하고 선범천 사비가라 줄을 가지고 마등각 어머니가 아난을 농락했죠. 그것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항복하지 못하고 꺾어서 항복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저의 소전이 되어서 저란 말은 사비가라 유도 그 선범천 주라고 하는 거기에 마등가한테 전락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굴러 떨어졌단 말이죠. 굴은 바 유전이 되어서. 음사에 빠졌으니 그것은 진심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심이 바로 진제라요. 진제란 말은 진심이요. 실제라고도 하지요. 궁자 실제 중도상 실제나 진제나 해운대 가면 진제 스님도 있죠. 예? 그 진제하고 같죠. 같은가 다른가요? 예? 말씀은 변에 혼자요? 말씀은 변에 한 것은 진제삼장 기신론 번역하신 삼장법사 이름이죠. 나한테 말하세요. 크게. 그러면 내가 답변해 드리죠. 진제나 진심이나 같은 말이에요. 실제라고도 하고 실제나 진제나 같은 말이죠. 진제의 나아갈 바가 아니라 그 있을 바 있을제자로 있을제자 뜻이라. 이게 나아갈 바가 그 진제랑은 그 참마음 참마음 진리지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참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사비라 주문도 꺾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음사에 빠지게 되었다 그말 아니오? 그걸 알았더라면 뭐 그런 추태를 만나지 않겠지요?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대자로 예민해서 큰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에게 사마타 길을 계시하여 저우에 묘사마타와 삼마제와 선나의 최초방편을 간절히 구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사마타 법문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마타 길을 좀 저한테 좀 잘 일러주십시오고 말이죠. 계시를 하셔서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이 그치는 거지요. 마음이 그치는 건데 여기서는 견성하는 거지요. 능엄경에서는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서 깨닫는 것을 사마타라고 하지요. 전반에 설명했지요. 많이 천재들로 하여금 미래차를 떨어뜨리게 하소서. 천재란 말은 성철심 상자 천재가 하나 있더라. 천재. 천재는 범어라요. 인도 말인데 원래는 일천재라고 하는데 일천재를 줄여서 그냥 한일자 붙여가지고 일천재 그래요. 일천재인가 칩천재인가 만재인가는 몰라도 그 천재는 단선근이라고 합니다. 단선근을 천재라고 해요. 천재. 재주가 아주 뛰어나면 천재라고도 하죠. 단선근. 선근을 끊는 거. 천재는 제일 나쁜 말로 써요. 부처님 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도책이 같은 사람들. 부처님은 제자 가운데도 천재가 있었죠. 제바달따. 부처님을 막 해치려고까지 했지 않아요? 죽이려고 했죠? 그게 천재지. 그런 천재로 하여금 미래차를 떨어뜨리게 가소서. 미래차란 말은 악견이라고 번역해요. 미래차는. 악견이라. 도약한 소견. 그릇된 사견, 나쁜 소견이요. 악견을, 악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견이 바로 악견이죠.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다 악견이라요. 외도들은 전부 다 악견, 사견을 갖고 나름대로 진리가 어떤 거라고, 마음이 어떤 거라고 나름대로 말하지만 제대로 아는 게 못 되죠. 대략 보면 다 안에 있다고 가르치죠.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다 가르치죠. 외도들도 방 안에 든 차 안에 있는 운전수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차를 운전한 이것은 차체고 몸은 마음은 그 속에 들어서 몸을 움직이는 차체를 움직이는 운전수와 같은 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은 그게 다 사견이라 사견.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닌데 그걸 진짜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죠. 노쇠하고 금하고 같이 있으면 비슷하죠. 빛깔이 누룩구름하니 똑같으니까 혼동하기 쉽죠. 물속의 달이나 저 하늘의 달이나 달은 똑같이 보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달도 물속에 있는 달같이 둥글둥글하고 또 그 저 노란 빛깔이 있어가지고 비슷해요. 그러나 물속에 있는 달은 가짜 달이요. 진짜 달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달이라야 진짜 달이지. 그러면 법계에 충만해서 우리 말과 생각을 초월한 그 절대의 마음자리야 그게 진짜 마음이고 온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주로 이제 의식 분별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진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분별식심을 진심으로 안 한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른 거죠.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아난이 위에서 그 말을 다 끝내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오체투지라고 하죠. 부처님께
인사할 때 인도에서나 다른 저쪽 티베트나 저 스리랑카나 그거 다 꼬체투지요. 우리도 꼬체투지한데 우리 꼬체투지는 땅바닥 딱안 되죠. 거기는 다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원놈을 깨고리같이 이렇게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이두 손을 쫙 뻗어가지고 다 돼버려요. 이게 두 손하고 두 발하고 이 몸통까지 해서 오체라. 우리는 그냥 오체한데 가운데 뜨지요. 무릎하고 손하고 머리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머리도 땅바닥 안 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그거는 오체투지가 사체투지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섯 몸을 땅에다 던져서 땅에다 댄다 그 말이죠. 여러 대중과 더불어 급자가 더불 여자와 같아요. 여러 대중과 더불어 급자가 삐칠 급자 더불어 급자요. 민 모든 대중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죠. 더불 여자인 줄 몰라가지고 더불여처럼 더불여 뭐야 더불 급자인데 경갈 교저하야. 경갈이란 말은 사람이 그쪽 한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경입니다. 쏠리고 갈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이죠. 목마를 때물 먹고 싶어서 저제 인도 것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봐봐요. 아잔타 석굴 밑에도 보면은 그 고비 사막인가 물이 그는 어려워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어디서 물을 공급해 주는데 큰 요마치 나오더만 모두 물 들고 시저 물을 받으려고 큰 동물을 이렇게 이고 지금도 그래요. 20세기 문명 시대에도 지금 미국 저런 사막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받잖아요. 물한 모금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라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경갈이요. 경은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이고 갈이란 말은 목마를 때물 생각하듯이 마실 것을 생각한 것처럼 가랑한다는 말이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는 뭐냐면은 새가 발을 드는 거죠. 발을 들교자죠. 발을 들고 기다린다. 닭이나 오리나 닭 같은 것은 잘때한 발을 들고 잡니다. 우리는 불편하긴 한데 저들은 좋은가 봐요. 이렇게 하고 자지 이렇게. 예? 한 발을 든다. 그래서 교적 공부라고 아난존자도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가섭에게 추방을 당해가지고 너는 아라하니 못 되었으니까 여기 경전을 결집하는데 참석할 자격이 없다 해서 가섭이 아난을 쫓아버렸죠. 밖으로 대중 밖으로 추방당해가지고 교적 공부를 7일간 했다는 거예요. 발을 들고 교적 공부 아까 교자요? 교자라고 하는 교자. 교적 공부란 말은 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합장하고 절벽 위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참선 공부를 해요. 그러면 조금만 좋으면 툭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큰 낙상을 할 긴데 그러니까 좋을지 못하는 거죠. 그 공부가 교적 공부라. 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합장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그렇게 아주 7일 만에 깨쳤죠.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깨쳐가지고 육신통을 얻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신통으로 그 굴문을 들어가서 석벽을 닫아버리는데 그걸 신통역으로 들어가라고 들어오려면 그냥 신통역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신통역으로 들어갔죠. 안 열어주고 그 바람에 아난이 깨쳤죠. 가섭한테 창피를 당해가지고 크게 그런 수모를 당해가지고 교제란 말은 그렇게 새가 발을 하나 들고 바라보는 것처럼 저자는 기다릴 저자,
바라볼 저자도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구만. 그래서 가르쳐 보이는 것을 공경이 듣고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가십니다. 일곱 번 마음이 아니라고 전부 다 부정만 하시니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안하니 이제 답답해가지고 자기는 더 이상 알 수 없어가지고 부처님께 또 가르침을 청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세존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 면문으로 붙어서 얼굴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입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면문은 두 가지요. 얼굴이 얼굴 면자니까 면문이고, 얼굴 속에도 입이 이렇게 들락날락 이말 저말 하니까 문과 같죠. 들락날락 하니까. 그래서 면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입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얼굴을 면문이라 하기도 하고. 얼굴을 면문이라 한 것이 더 좋겠죠. 입도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그 면문으로 붙어서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네요. 얼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 광명이 빛나고 빛나서 백천일과 같습니다. 태양 하나만 이렇게 떠도 굉장히 밝은데 하죠. 100개, 1000개 되는 태양이 뜨는 것처럼 환했다. 백천일이면 천을 100개 하면은 10만인가? 10만이라는 숫자로만 꼭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많은 태양과 밝은 태양과 같았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 광명으로 인하여 여러 부처님 세계가 불국토가 사바세계하며 화장세계하며 또는 만월세계하며 부동세계하며 모든 부처님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을 해요. 여섯 가지로. 여섯 가지로 진동해요. 이 말은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화엄계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육종 진동. 여섯 가지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적고는 이제 안정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는 안 적을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해 주세요. 화엄계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것을 육종진동이라고 해요. 여섯 가지로 진동하는 거. 이 세 가지는 형이고 이 세 가지는 소리죠. 동기용 진후격은 세 가지는 소리고 이 세 가지는 형체라요. 이 동은 우리말로 이제 움직여야 바꿔야 되거든요. 번역해야 돼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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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것은 일어나 가서 뭐가 형체가 울쑥불쑥하니 일어나는 거고, 이건 으르르 아니 크게, 아니 내가 잘못 썼네. 밑에가 나는데
역경원에서 저런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동국 역경원에서 한글 번역할 때 괜찮게 되었죠? 예? 우리말로 예.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흔들 가는 상태고 기라고 하는 것은 들먹들먹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기동하는 거고 또 용은 불쑥불쑥 땅에서 지하수 나오듯이 무슨 땅에서 그저 거시 같은데 좀 뭐 뜨거운 온천물이 막 솟아오른 것처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뇌성명력 같은 거 천둥소리 같은 거 으르륵 하는 것이고 후는 저런 범이나 사자 같은 것이 막 와르륵 거니고 막 크게 사자 후 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거고 요건 이제 격은 뭐가 이렇게 탁 두 돌이 부딪히든지 큰 나무끼리 부딪혀가지고 와지끈 뚝 부러지면서 소리가 그냥 직근 나는 거 그런 건데 그렇게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해 여섯 가지 진동해서 내나 육근육진 그런 것들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육식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식의 허망한 것을 전부 다 완전히 그 진동시켜서 본래의 그 참으로 밝은 마음자리 그걸 나타내는 소식이죠. 이와 같이 지방의 미진국토가 일시에 개현하거늘 개현 나타날 현자로 통합니다. 볼견자가 지방의 미진수와 같은 여러 세계 국토가 한꺼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개현이란 말은 한꺼번에 부처님 광명에 의해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이죠. 환하게 밝은 나라란 뜻이에요. 아침은 밝은 나라. 환하다는 그런 나라요. 한국이. 한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니까. 그렇게 밝은 나라요. 고래란 말도 높고 밝은 산도 높고 물도 곱고 그렇게 산수가 금수강산 가장 좋은 나라 고래 아니오. 고래를 고래라고 지금 아주 고래 때 이름을 달려가지고 영어가시 이제 서구 사람들은 고래라고 하죠. 고래하니까 코가 뭐 석자리나 석발이나 빠졌는지 코리아 무슨 코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맞죠. 그 가운데 있는 바 그러니까 여러 미진 세계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일체 대보살들이 다 본국에 머물러서 극락세계는 극락세계 보살은 극락세계대로 또 부동세계 보살들은 부동세계에 있으면서 합장하고 법문을 듣고 있더라 말이야. 자기 나라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을 거기서 여기까지 안 와도 벌써 천의통으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듣는 그런 대보살들은 그러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장하고 서가열에께서 지금 설법을 하시겠구나 해가지고 합장하고 법문을 듣고 있더라 말이죠. 그까지는 그렇게 나타난 광경이고 부처님이 안한에게 이르사대 이제 여가 중요하죠.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비로소 없을 때로부터 끝없는 애적부터 최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말이죠. 가지가지로 전도하여 중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착각 오해 미망 뒤바뀐 거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뭐 칠팡갈팡 뭐 행편없는 존재가 된 거죠. 마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허망상 또는 망식 분별 여러 가지 업식 업장에 뒤바뀌고 뒤바뀌가지고 업종이 업을 짓는 업의종자가 자연히 저절로 악차취와 같으며 악차취라는 것은 많은 것을 뜻합니다. 악차라는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는데 인도의 그 식물인데 그것이 꼭 열면은 세 개씩 이렇게 한목에 열려 우리나라에는 한목에 열리는 거 별로 없죠. 감도 하나씩 꼭다리가 하나에서 하나 붙고 사과나 배도 하나씩 붙죠.
꼭다리 하나에 하나씩 붙지 않아요? 악자취는 그렇지 않아요. 산추열매 같아요. 산추열매는 하나 꼭다리에 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죠. 일지삼과라. 가지에는 하나에서 열매가 세 개씩 붙어요. 악차라는 식물이 일지삼과라. 가지 하나에서 세 열매가 붙어있는데 마치 저 우리 중생은 호겁고 삼장이나 같아요. 이걸 삼장이 우리 마음속에 악차같이, 이것은 마음속에 뭐요? 이거 마음에서, 마음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마음 하나에서 이렇게 혹하고 업하고 고 이렇게 세 가지가 요 악차처럼 일지삼과가 돼요. 삼장이라고 하죠. 업장. 업을 지어서 업이 장애가 되면 업장이라고 하고, 혹장은 번외라에 번외, 진리를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미혹해가지고 구처한테 마음이 빠져가지고 본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보면은 그게 그 구처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구처 말만 듣고 본처 자기 본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게 다 혹 아니오. 죽이게 되면 업이 되죠. 아들을 죽이면 큰 살인자는 그것도 형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 나쁜 결과가 이제 고통이라. 그걸 삼장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악차처럼 세 가지가 이렇게 한몫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종자가 저절로 악차같이 주렁주렁 많이 열린다 그 말이죠. 모든 수행하는 사람이 무상보리를 얻어 이루지 못하고 최상보리, 석가처럼 가장 최상을 깨닫는 도를 간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 이루지 못하고 되어봤자 소승이 된단 말이죠. 대승보살과 대승부처가 못되고 내지는 따로 성문과 연각을 이루기도 하며, 성문연각은 성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소승 학자들이죠. 소승은 성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소승은 연각 12년법을 깨달은 격지불 그런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안등보다는 나아도 부처가 못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보다 못한 자 및 외도와 모든 하늘의 마왕과 녹개천의 꼭대기에 하늘 그 마왕 파순이, 부처님 정법을 해치는 마왕 파순이가 모든 천상의 마왕이요. 또 마의 건속이 되어요. 마왕 밑에 부하들이요. 마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살자요, 살자. 고양이 보고 살찌나 가지요. 살찌니 같이 살자라 말한 말은 말한데 맞자하고 이 전라도 낫자인데 말하는 번역하면은 살자라고 번역해요. 죽이는 자다. 정법을 해치는 자. 죽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해명을 죽이는 자. 그러니까 애욕을 탐내가지고 탐욕 때문에 탐욕과 진의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는 정법을 해치는 그런 의미에서 살자라고 번역하죠. 그렇게 된 경우는 뭐냐? 모두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고 창란하여 창란하게 잘못 말이지 어긋나게 닦아 익힘을 말미암은 거다 말이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부처가 못되고 성문 연각이 되거나 외도나 또는 천마나 또는 천마의 건속이 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근본을 모르고 그릇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나쁜 길로 빠진다 그 말이죠. 두 가지 근본이 가장 유대하죠. 가장 좋은 거요. 마치 모래를 삶아가지고 밥을, 아름다운 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쌀을 삶아야 밥이 되지, 모래 삶아가지고 밥이 안 되죠. 그걸 칭사작반이라고 하죠. 밑에도 나옵니다. 칭사작반. 모래를 삶아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한다. 안 되는 것을 말하죠. 될 수가 없는 것. 그릇된 것을 비록 진겁을 지날지라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 진겁이란 말은 미진수겁. 많은 수, 억억말년, 억억말년을 한없이 지낸다 해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다.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상보리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정말 참으로 도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껏 되어봤자 성문연각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길에서 천마 박원석이나 외도가 된단 말이에요. 외도도 안 좋은 거요. 어떤 것이 두 가지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 근본이라고 했죠. 두 가지 근본. 첫째는 아나나, 첫째는 무시생사의 근본. 무시생사 다 무시가 있어요. 배추는 여기다 것이 끼지도 못해요. 비롯이 없는 가장 최초 생사의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무시생사의 근본이니 곧 내가 지금의 모든 중생과 더불어 반연심을 써서 자성으로 여긴 거란 말이에요. 아까 아난이 일곱 곳에서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말한 그것이 전부 다 반연심이 분별심이죠. 개미가 쳇바퀴에 반연하고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다니는 것처럼 원숭이가 그 다람쥐 같은 건 나무만 만났다 하면 비호지요. 호랑이보다 더 잘 다니죠. 다람쥐 조그마한 것이 쪽집 같은 것이 나무에 여 갔다 저 갔다 날라다녀요. 그게 반연을 나뭇가지만 만났다 하면은 막 반연을 참잘하죠. 그런 게 반연이라요. 반연이란 넝쿨이, 칡넝쿨이 소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반연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육진경계에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끌려가는 것이 반연이에요. 기차가 달리려면은 어디에 반연해야죠? 철도에 반연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성은 진심, 진심으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시생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아까 아난이 말한 것은 무시생사의 근본을 가지고 진심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참마음으로. 그건 아난의 잘못 생각했던 것을 지적한 거죠. 아난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근본 가운데 첫째 근본이요. 무시생사 근본.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무시생사 근본. 두 가지 근본 가운데 무시생사의 근본. 이종 근본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두 가지 근본. 이것은 꺼내야 되고 이것은 벗어나야 되지요. 무시생사 근본은 도닦는 목적이 이걸 떠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을 해야 돼요. 무시 도리열반 원청경체. 이게 이제 진짜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사마타 법문에서는 이런 것 두 가지를 잘 식별을 해야 되죠. 끝없는 답, 무시는 똑같아요. 최초 도리와 열반은 원래 청정한 그 자체. 여기는 근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청정체라고
했지요. 보리열반 원청정 근본이라고 해도 되지요. 근본이 바로 채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둘째는 비롯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최초인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자체, 그 근본이다 말이죠. 곧 내가 지금의 직정, 원명이 등이 여러 가지 인연을 내거든. 직정 원명이 제8식이요. 그 제8식, 제8식도 원래 밝은 자리 있잖아요. 제8식 가운데 진여도 있고 불각도 있고 그렇죠. 진여가 아니라 본각 아니요? 제8식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각도 있고 본각을 위배한 본각이 아닌 무명도 있고 무명이 불각이죠. 예? 제8식 마리아식 그게 바로 직정 원명이라 했어요. 원래 밝은 자리. 그 자리가 대학에서 말한 명덕 자리라요. 명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직정 원명이 바로 명덕이라. 그런 게 직정 원명을 제대로 모르면 까딱 문명 가지고 원명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능이 여러 가지 인연을 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오만 짓을 다 하죠. 직정 원명이 들어가지고 시청각도 하고 희노애락도 자아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연이라요. 육근, 육진, 육식 모두 18개를 만들어가지고 늦게 시작하더니 또 이제 늦게까지 하네. 본전 다 빼네 이제. 연소 유자라. 그 여러 가지 인연을 내는데 인연에서 유실한 것이다 말이야. 인연에 끌려가지고 인연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본래의 밝은 그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유실한 거란 말이죠. 유실했다는 것은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이탈한 거죠. 망각하고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성이 나면 본래 이성이 없죠. 감정이 폭발하면 이성은 어디로 붙여버리죠. 이성을 상실하죠. 그와 같이 직정 원명이 제8식이 제8식 자체가 여러 가지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분별을 내는 그런 인연을 내는데 그 인연 내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본래 순수 이성 보리열반 원청정체가 그냥 거기서 완전히 어디로 가버는지 그냥 금은밤에 달과 같이 안 보여. 잊어버렸어. 금은밤에는 달 안 보이죠? 달 잊어버렸죠? 금은밤에 달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상 준다고. 거기까지만 합시다.